이해만 잘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 요 그림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실 이 마음이 아래아식인데요. 아래아식 안에 불각의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아래아식이, 아래아식이 참나입니다. 참나. 여러분의 참나 안에 불각의 요소가 있다. 무명이 있다. 불각이라는 건 깨닫지 못함이죠. 그럼 다른 말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아래아식 안에 있는 무명을 근본 무명이라고 불러져요. 지말 무명. 지말 무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오, 이 그림이 잘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 불각 그림은 지워주세요. 그냥 날려버리세요. 좀 그림에 오류가 생겼네요. 제가. 이 자료의 첫 번째 그림 지워주세요. 불각에는 이게 왜 몇 번째 자료까지 이게 살아남았죠? 틀린 채로. 예. 근본 불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불각의 핵심은 지금 아래아식 안에 근본 무명으로 존재하거든요. 그것만 따로 말해서 근본 불각 그럽니다. 그런데 근본 불각에서 파생되는 게 지말 불각이죠. 지말 불각에 3세 6추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림이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예. 근본 불각에 3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근본 무명으로 인해서 세 가지 미세하다는 거예요. 미세한 번뇌가 생기고 여섯 가지 이게 거칠다는 거예요. 거친 번뇌가 생겨요.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세를 했죠. 3세. 예, 3세를 했고 오늘 6추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전은 논리적이라 지금 어디쯤 와 있는, 논리상에 어디쯤 와 있는지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는 원래 광명한데 그 광명함 안에 불각이 이미 들어있어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불각은 참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해 왔던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해 왔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불각을 안에 설정해야 되느냐. 우주가 참나로부터 일어났는데 우주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일어나게 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참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게 비교할 때는 참나에 불각,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거친 비유는 하지만요. 이건 거친 비유입니다. 실상은요. 밖에 어디, 참나 밖에 어디서 불어와요. 우주에 참나만 있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나 안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요소냐? 여기서는 세 가지 미세 번뇌, 여섯 가지 거친 번뇌, 오로지 불각의 요소, 번뇌가 나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주를 저는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이런 관점에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번뇌로 풀고 있어요. 이미. 현상계 전체를 번뇌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유식학은 꼭 이러지 않아요. 유식학은요. 이 우주의 이 작용은요. 아래아식이 팔식이죠. 팔식에서 예, 팔식에서 칠식, 에고의식, 육식, 시비판단 우리 전 오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오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식, 오감작용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펼쳐지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유식학은. 이 자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다만 칠식이 생기면 칠식이 아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집에서 나오는 모든 게 오염되겠죠. 그럼 악이 탄생해요. 육식 차원에서. 칠식은 악은 아닙니다. 아집이 악은 아닌데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 이 무지 때문에 이 지적 심리적 장애로 악이 탄생해요. 그럼 보세요. 악한 업을 오식으로 짓게 되죠. 어디 저장돼요? 팔식에 저장돼요. 팔식이 오염돼요. 전체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학 입장에서는 아집만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청정해져요. 자, 이런 관점인데 대승기신론은 팔식에서 이 우주가 나온 것부터 잘못된 번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훨씬 현상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은 되게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 전체가 다 결국은 이 불각도 아래아식에 원래 있던 거니까 아래아식의 작용으로 우주가 다 나왔다 이 말도 해요. 동시에 이 전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면서 꼭
여기서 안 멈추고 꼭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식의 얘기를 꼭 하고 있다는 거죠. 발생부터 번뇌였다는 거예요. 왜? 미세 번뇌로 인해 발생합니다. 저 불각이요. 불각이 작동을 합니다. 불각이 참나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있다 없다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참나니까. 그런데 참나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켰을 때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 명상에서 참나 상태에 계시다가 다시 현상계로 나오죠. 그때 이게 다 드러나요.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아니면 명상에서 그런 체험이 없으시면 깊은 잠에 주무셨다가 나오실 때 똑같아요. 깊은 잠에 주무시는 게 일종의 명상입니다. 그때 여러분 시공도 없었죠. 참나 상태예요. 단 무의식 속에서 참나를 느끼고 있었던 거지만 참나 상태에 제일 가깝습니다. 자, 주무셨을 때 참나 상태, 그 상태를 참나 상태라고 가정해보면 탁 깨죠. 한 생각 일어나서 탁 깨죠. 깰 때, 자, 안 깨면 계속 참나 상태인데 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참나로만 있으면 우주가 인식이 안 될 텐데 에고와 세계가 없었을 텐데 한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게 한 힘을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식. 자, 업식인데 지금은 업식 얘기할 때가 아니죠. 뭐라고 했죠, 그거를?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상이라고? 의식으로 말할 때는 업식이고요. 무명이 업을 일으키는 상이 있어요. 무명업상. 그 다음에요? 무슨 상이죠? 지난 시간 안 들으셨죠? 자, 상으로 말하는 거 지금. 상으로 말할 때 어떤 상들이, 이 상들이 다 번뇌예요 지금. 어떤 마음에 어떤 상이 생겨요. 어떤 상이 생기느냐? 저 근본 불각이 작동을 시작했다예요. 무명이 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깊은 잠에 주무시다가 세계가 나타나려면 참나에서 이 세계를 나타낼 준비를 하겠죠.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에고, 여기서 여기 3세는 왜 따로 빼는지 아세요? 여기는 나와 남의 이원성이 없는 세계예요. 여기는 다 팔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래하식. 즉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면 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세라는 거. 그러니까 아래하식 안에서까지 미세 번뇌를 잡아내겠다는 대승 기신론 사상은 유식학하고도 다릅니다. 유식학은요 이렇게까지 안 봐요. 그런데 대승 기신론은 벌써 아래하식에서부터 일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하면 안 됐다는 입장인 거죠. 보세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게 지금 무명업상이에요. 그래서 빛이 생겨났다. 경계가 나타났죠. 빛을 보는 자가 나타나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 빛이 있으라 하는 주체의식, 그리고 나타난 빛, 이게 나타나면 대승기신에서는 잘못됐다. 이때부터 번뇌다. 즉 현상계가 출현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3세는 현상계 출현이 잘못됐다. 이해되시죠?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승기신론인데 이름은 대승인데 좀 대승에 좀 덜 충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그 부분은 비판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들은 훌륭하니까 좀 그 적절히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인 이 부분들은 대승 본연의 우리가 마음대로 너무 부정적인데 좀 밝게 보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승의 본연의 입장은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근본 불각마저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의 작용으로 우주가 나오는 과정을 벌써 불각이니 번뇌니로 이름 붙여버리면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승기신은 이걸 다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전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업이 하나라도 움직이면 뭐가 발생해요? 능견상. 보는 놈이 생겨요. 보는 놈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주관이죠. 주관이 생기고 경계는 객관이 생겨요. 보는 놈이 생기면 보여지는 대상이 생겨요. 자, 이 주관이 뭐가 되죠? 나중에 에고가 되고요. 이거는요? 예, 세계가 돼요. 에고와 세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나와 남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원성이 없다는 건 뭔 소리냐? 지금 이거는 나와 남의 탄생까지는 아니고요. 나와 남을 탄생시키는 아래하식의 작용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나와 남이 대립하지 않아요. 즉 에고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세계를 만들고 있는 아레아식의 작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미세하고 나와 남의 대립이 없습니다. 아레아식 안에서 이야기해요. 신의 마음 안에서 지금 한편으로는 에고들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만드는 세계를 만드는 현상계의 그 구체적 세계들을 만드는 그 작용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대립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 그 무명에서 내가 나를 보는 자를 만들고 보이는 대상을 만들고 하는 거지 아직 이 둘 간의 관계 형성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미세 번뇌입니다. 거친 번뇌는 둘이 만나면 거친 번뇌가 시작돼요. 이제 에고가 세계를 만나버렸죠. 자, 에고가 세계를 만나면 이때부터는 주객이 만나죠. 이때부터 파생되는 것을 육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세, 6주 차이 아시겠죠? 3세는 미세 번뇌. 저걸 진짜 번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번뇌예요. 그냥 아레아식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작용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 그렸는데 예전에 누구죠? 청담 스님 같은 분이 이런 그림 잘 그리셔서 설명해 주신 게 제가 그걸 좀 응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이 외계인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참나의 근원이죠. 이것만 따로 얘기하면요. 유식학에서 십식 보통 90까지 얘기하는데 십식까지 얘기하는 파도 있어요. 청화스님 이런 분들은 십식까지 얘기하시는데 십식을 그래서 저는 십식을 보통 일반적 유식학에서는 80, 90에서 멈추는데 십식까지 설명하는 설명법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설명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 자체는 십식입니다. 진여. 근데 이 진여의 빛이 있죠. 진여의 빛이 퍼져나간 좀 부풀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사실은 청정할 때는 구식이에요. 청정할 때. 그런데 여기에 이런저런 업들이 저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쌓은 업들이 팔식에서 관리하잖아요, 업보를. 그럼 이때 이 업을 저장하는 참나는 오염됐다고 해서 예, 오염된 의식을 우리가 팔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설 따라 팔식이면 충분하다. 팔식의 청정한 영역이라고만 설명하면 된다는 파가 있고요. 팔식으로 끝내자 이야기를. 이 영역들은 분명히 있지만 팔식으로 이야기 끝내자. 어차피 팔식 아니냐. 팔식하고 구식은 구분하자. 아니다. 그 본체인 십식까지 다 구분하자. 이해되시죠? 결국은 여기는 다 그냥 참나의 세계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팔식에서 칠식이 나옵니다. 칠식은 에고의식이에요. 에고의식. 그래서 에고의식에 오면 아집이나 법집작용을 일으켜요. 무지와 아집들. 법집은 이 세계에 대해 집착하고요. 아집은 자기 에고에 대해 집착해요. 그래서 흔히 법집은 무지, 아집은 그냥 이제 아집. 그래서 무지와 아집 부르면 불교 용어로는 법집과 아집이라고 해서 나아자 이게 에고입니다. 에고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에고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이 세계가 나랑 별개로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육식에 오면 여기서는 선악이 갈립니다. 육식은 이런저런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는 의식은 육식이죠. 울고 웃고 떠들고 판단하는. 그럼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오식에서 얻어요, 정보를. 근데 오식의 대상이 되는 건 보세요. 자, 참나의 빛이 이렇게 비추다가 그 빛 하나가 자 보세요. 칠식의 방에 들어오면 에고 작용을 해요. 이 빛이 육식까지 내려오면 다 한 빛입니다. 육식의 차원에서 작용할 때는 아르마리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미 분별은 여기서 시작돼요. 분별은 시작되지만 분별에 대해서 더욱 집착합니다. 곱씹고 하면서 계속. 근데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오식을 통해서 자 이게 지금 눈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세 개입니다. 세 개. 색깔. 귀면요. 이 빛이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와요. 예, 귀면, 소리. 자, 색성, 향, 미촉. 향기, 맛, 촉감.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누가 만들어요? 이 빛이 다 만든 거예요. 이 빛이 한쪽으로는 에고를 만들어서 세상을 보게 만들고 한쪽으로는 이 빛이 이미 나가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색깔, 소리, 향, 맛, 촉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다 아뢰하시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무명업상에서 굴러서 보는 자를 만들고 한편으로 보는 자를 통해서 보이는 대상도 만들어낸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바깥에 선을 그었을 뿐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고도 만들고 욕식도 만들고 오식도 만들고 오식의 대상까지도 지가 다 만들어서 지가 만들어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의식이 그렇다. 여러분이 잠에서 탁 깰 때 저 현상이 일어나서 나를 만들어내고 나와 남이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세계가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안식은 보는 건데 보이는 대상 색깔을 아래아식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일정 법을 인과를 형성해서 나한테 그런 색깔이 보이게 하고 안식이 그걸 보고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로 치면 신이에요. 신 아래아식이. 신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여러분의 에고성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이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세계를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기 캐릭터를 하나 입고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신이 온 우주에 접속해서 동시에 다양한 캐릭터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본체는 하나인 거예요. 지금 게임 안에서 캐릭터만 다른 거예요. 아이템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기질이 다르고 다르지만 본체는 여기서 나와 남이 없는 이 보편적 진여, 진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진여가 내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애걸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서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만든다. 이해되세요? 저 그림이 답니다. 일체 유심조는 저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일체를 다 참나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 지금 그 세계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이 근본 무명이죠. 근본 무명이 움직여가지고 근본 무명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무명이 아니고 참나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무명이에요. 그럼 이 무명을 없앨 수가 있나요? 참나 안에 이미 있던 건데 없앨 수 있다는 게 대승 기신론이에요. 없앨 수 있다. 왜? 경계상을 지우고 능견상을 지우고 나면 무명업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무명업이 있으면 이게 펼쳐지는데 이 세계를 날려버리면 근본 무명도 실체가 없는데도 없어지는 게 되죠. 예, 현상계가 안 펼쳐지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자체를 없애는 법이 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작용이니까 그 작용이 안 일어나면 저건 없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꿈꾸는 거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마지막 십지보살에서 끝이 아니라 십지보살은 개체성을 갖고 있는데 불지까지 가서 개체성을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싹 날려버리면 이 아래아식의 본각으로 복귀한다. 본각으로 복귀하기는. 그러면 이게 좀 이제 개체성이 없는 존재가 되죠. 저는 이런 학설이 좀 무리한 학설이라고 봅니다. 너무 이론적인 학설이고 차라리 초기불교처럼 열반으로 복귀해서 우주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가면 또 그것대로 또 깔끔한 맛은 있는데 가능하냐를 떠나서 이 이론은 그렇게 초기불교식의 그런 깔끔한 열반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다시 본각에서 이 현상계를 다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우주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현상계를 또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개체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모호한 입장이 됩니다. 현상계에서는 개체적 존재로 나타나는데 개체성은 다 초월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 자체 이야기상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 이 저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전해드리면 이겁니다. 이렇게 펼쳐지니까 무명이 무명을 날려버리면 애초에 업이 안 일어나서 보는 놈도 보이는 세계도 사라진다. 다 날려버리잖아. 그럼 날려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더 전지전능하게 등장해. 좀 이거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분 주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끝냅니다. 이게 대승기 신론의 해탈론이에요. 유식학의 해탈론하고 뭐가 좀 다르냐면 유식학은 원래 이 현상계는요 그 자체로 청정해요. 아집만 안 부리면. 그래서 아집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현상계 안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비슷한데 살짝 논리가 다르고요. 둘 다 무리수는 뭔지 아세요? 아집을 완벽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해지려면. 그러니까 둘 다 그럼 아집이라는 건 개체성인데 개체성을 완전히 없앤 존재가 과연 현상계에 중생의 모습을 하고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도인들은 친숙해요. 왜?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신인데 인간처럼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사유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이 시공을 초월하고 개체성이 없는 존재가 현상계 아래서는 개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카르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아미타불만 하나 보세요. 아미타불만 보세요. 부처인데 그럼 이 논리대로 아미타불이라면 아미타불은 개체성이 없어야 돼요. 현상계에서 방편으로 개체성을 보인다 이렇게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접근할 때 아미타불은 맥겁전에 부처가 됐고 어떤 카르마를 지어서 지금 극락에 교주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개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카르마만큼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개체성 초월인가 이거죠. 지금 극락에 계시다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한 마음, 개체성의 마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좀 모순에 빠지죠. 그러니까 저는 화엄경에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가장 성숙한 모습인 십지보살이 사실은 이 우주의 그 리더다라고 주장하는 삼계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화엄경 사상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 이유고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비판을 조금씩 합니다만 계속 하는 이유가 이 논리들을 이대로 이해하시면 뭔가 모순에 빠지니까 제가 이 논리를 전개할 때마다 필요한 얘기는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오늘 불교의 핵심 얘기들이 또 매번 그렇습니다만 또 총출동하는데 유식학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유식학에서 저기 있는 거를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녀가 십식이라고 했죠. 그냥 구분을 편하게 하려고 제가 십식설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진열을 둘러싼 마음이 있어요. 요게 구식입니다. 청정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둘러싼 또 마음도 설정할 수 있겠죠. 요거를 팔식이라고 할게요. 청정, 여기는 오염. 너무 판을 키운 기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 이해만 도와드리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진여는요 동양 철학에서 무국입니다. 무국. 이렇게 원으로밖에 못 그리는 거죠. 그런데 아레아식은 태극이에요. 태극은 이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차원이 좀 달라요. 좀 더 이 무국의 작용이 태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전체가 아레아식이지만 오염된 아레아식과 무루, 이거 어려운 말로 할게요. 오염됐다는 건 번뇌가 있다. 셀루자, 번뇌를 의미하는 번뇌루 해서 번뇌가 있다. 유루, 청정하다는 거는 무루 이런 용어를 쓰죠. 용어만 알아두시고요. 무루의 아레아식과 유루의 아레아식, 청정 아레아식, 오염된 아레아식이 있는데 청정 아레아식은요 태극입니다. 태극이니까 태극의 특징은 진여를 인식해요. 자기가 사실은 진여의 작용이죠. 진여의 작용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해요. 그래서 자기를 본다는 의식도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다는 의식도 있어요. 재밌죠. 견성 상태예요. 말로 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 내가 나를 봐요. 그래서 이 상태는 그 인도 성자들이 나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우주다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우주에 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여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요. 이 그 본다는 건 결국 지혜죠. 지혜 중에 무분별지입니다. 직관의 지혜. 직관의 지혜를 통해 나를 봐요. 그럼 이건 나의 진여성이죠. 진여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진여 자체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진여성이라는 상이 생겨요. 이게 그냥 상이 아니라 신묘한 상이 생겨요. 이런 신묘한 상을 다른 말로 근본본자, 본유종자라 그래요. 본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나라고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느님이 나는 I am이다 라고 한 그 상태. 내가 있다 라는 정보가 있어요. 막 갖다 붙여볼게요. 자, 이게 본유종자가 뭐겠어요? 실제로 서양 철학의 이데아를 번역할 때 본유관념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갖고 있던 아이디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종자,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정신은요? 그러니까 나에서 나는 이데아라, 이데아에 해당된다면 보는 나는요? 서양 철학에서 누스라고 합니다. 정신. 자, 이게 플로티니스 철학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플로티니스는 이 진여의 세계를 일자라고 불렀어요. 일자에서 누스의 세계로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자가 자기가 자기를 본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신 철학 연구한 사람은 이 얘기 못하면 가짜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참나를 본 사람은. 그냥 견성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견성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로만 이렇게 말을 돌린다. 이걸 모르시면 가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이 지혜를 견성이라고 동양은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자기의 진여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떤 상을 가지고 봐요. 내가 있다라는 상을 가지고. 이게 이데아예요. 내가 있다라는 정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우주에서 지금 정보가 나타난 겁니다. 나라는 정보가 나타나는 이건 개체적 자아가 아니고 우주가 스스로를 자기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주적으로. 개체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왜 어떻게 생각했겠냐. 본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자가. 그 종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여 세계에서는 십식에서는 그냥 순수 존재감이라면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순수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으로 구별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이라는 말에는요. 이데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데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요. 이 상태. 다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이 세계 안에 어떤 본유종자들이 있겠습니까? 무국, 우주의 시작, 태극, 한 점, 나라는 존재. 그 존재는 점은 세계로 나뉜다. 최상용, 법신, 고신, 화신, 법신, 반야, 해탈 뭐라고 부르건 세계로 나뉜다. 그거는 또 뭐죠? 지수화풍공 오행으로 돌아간다. 육바람이를 요소를 갖고 있다. 팔정도의 진리를 갖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그 나라는 건 셋으로 나뉜다. 한 번 더 부르면 오행. 지수화풍과 그 가운데 오행으로 나뉜다. 지수화풍공. 지수화풍공만 한번 볼까요? 지, 풍,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화, 불, 치솟는 거, 수, 끌어내리는 거, 가운데 공. 공간이 있어야 이 모든 게 돌아가죠. 자, 이것들이 동양 오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건곤감리가 지금 풍이 뭔가요? 건. 땅은요? 곤. 화는 리. 수는 감이죠. 제가 너무 막 갖다 붙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이 정보가 있으니까 구르면 풍은 생각이죠. 불은요? 의지. 타오르는 의지. 물은 감성. 느낌. 수. 느낌.
진은 색깔, 물질, 공은 이 전체가 의식작용이죠. 식, 색순환 행식이 우리 안에 본위종자에 저 정보가 있으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다 딱 깨면 색순환 행식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정보가 없이 어디서 나와요? 그 정보가 다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주 만유가 일체 만유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면 참나가는 우주 만유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청정구식 안에 본유종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본유종자 말고 이런 종자도 가능하죠. 신훈종자. 새로 훈은요. 훈습하다 그래서 습기로 익혔다는 거예요. 습관화했다. 새로 내가 습관으로 익힌 종자.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선악의 종자 있겠죠. 그거는 어디서 저장되겠어요? 무루의 아래아식에 저장 안 됩니다. 그걸 저장하는 곳을 상정해서 유루의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루의 아래아식의 작용인데 왜 따로 구분해 주냐면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업을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덩달아 더러워졌다는 말을 듣는 것뿐이지 아래아식인 이상은 청정해요. 청정하죠. 자, 기독교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신이 여러분의 인과를 다 관리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죠. 그럼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더러운 일을 뿌렸으면 더러운 결과를 맞게 하겠죠. 그 정보를 하느님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정보를 관리하는 하느님을 오염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데 하느님이 오염됐다는 게 아니고 그 오염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아래아식이라는 건요. 아래아식이 오염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식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은 그냥 팔식이지. 오염된 걸 다루고 있는 것뿐이지 자체는 청정하니까 따로 구식도 얘기하지 말자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려면 저기 대학원이나 가야 돼. 불교 대학원 들으실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로 지금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올바른 주권자상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그래서 한국이 무섭다. 한국 가지 마라. 공항에 내리면 편의점 알바도 막 십식부터 다 알고 있고 법공으로 알고 있고 육바라밀로 살아라 라는 결론까지 딱 준다. 이게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육바라밀... 예. 왜 육바라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지. 이게 아니라면 육바라밀 살 필요가 없어요.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삼학, 보세요. 셋이죠. 삼학. 육바라밀, 팔정도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오행으면 저기 동양의 인위의 지신이랑 통하죠. 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종자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선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악이 된다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지구 어딜 가도 감동적인 사연을 보면 다 같이 똑같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짠한 거 보면 다 같이 짠하다고 느끼고. 누구 죽어가는 생명이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뭐 정말 그 우리가 볼 때 뭐 하찮은 생명 하나 우리가 볼 때 하찮다고 여기던 생명 하나가요. 살아난 거 봐도 막 우리가 같이 응원하게 되는 게 뭘까요? 생명 사는 거 보면 좋은 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저 종자가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게 정말 마구제비로, 그러니까 뭐죠? 운전 안 배우고 차 모는 격이죠, 그냥. 그러니까 몰면서 배워가는 스타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다 겪고 가기엔 인생이 너무 짧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같은 시간에도 훨씬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대충 서양 철학까지 다 연결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유종자는 여기 저장되지만 무루의 아래아식에 신혼종자는 유루의 아래아식에 저장됩니다. 따로 별도 관리해요. 무루를 더럽힐 수는 없죠. 이데아랑 여러분이 만든 종자랑은 다르죠. 종자가 다르죠. 그래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걸 지우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대충 중요한 얘기는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처리한 이거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저렇게 돼요. 아이패드 막 있죠. 나중에 제가 이런 거 막 만들면 좋겠어요. 확대하면 저런 게 탁 펼쳐지고
누르면 본유 막 신혼 다 뜨고 하면 좋겠는데 누구 진짜 할 일 없으신 분한테 추천은 진짜 나는 시간을 죽이고 싶다. 시간을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뭔 얘기 하려고 시작했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녀가 있고요. 만약에 무루의 아레아식, 무루 아레아식, 무루의 아레아식은 구식이죠. 구식이면 구식도 작용이 있어요. 구식도 자 견분이 있고 자 이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더 지우고 유루의 아레아식, 오염된 아레아식으로 가면 지금 저희 스토리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진여가 작용을 일으켜서 무루의 아레아식으로 작용하면 거기에서 견분과 상분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이거는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자증분. 자증분을 다른 말로 자체분. 그러니까 그냥 구식 자체가 이런 작용을 일으켜요. 그럼 견분은 뭐죠? 볼견자, 본다는 거고 상분은 보여지는 대상. 즉, 왜 그러니까 아래아식도 다 태극으로 그려놓은지 아시겠죠? 태극에 해당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원성을 갖고 있어요. 이원성이 있는데 통합된 거를 우리가 그 89식의 아래하식이라고 합니다. 이원성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경지를요. 10식이라고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무극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겠어요? 무루의 아래하식 상태 여러분이 들어가면 견, 성이라고요. 내가 나를 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데아, 자신의 이데아를 온전히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정하죠. 견분도 청정하고 상분도 청정해요. 진리의 세계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상태가 견성 상태입니다. 이 상태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개체성만 빨리 잊어버리시고 모른다 해서 존재하는 상태만 들어가시면 이 상태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의 에 대해서 직관하고 있고 사실은 우주에 대해서도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 직관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내가 우주다라는 정보가 갑자기 나와요. 내가 우주다라는 직관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대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있는 세계가 아리아식의 세계고 태극의 세계예요. 왜 태극이라고 할까요? 우주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우주를 만드는 음양의 정보를 다 갖춘 상태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무극은요. 우주랑 상관없이 영원히 청정한 그 자리를 상징해요. 영원히 청정한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우주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고 자 진여에서 그러면 무루의 아레아식이 아니라 그런 오염된 팔식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팔식의 자증분이라고 하고요. 견분, 상분을 만들 수 있겠죠. 오염된 아레아식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오염된 아레아식의 견분은 뭘 만들어낼까요? 견분은 여러분의 에고를 만들어냅니다. 상분은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계 안에는 여러분 몸뚱이도 들어있죠. 그래서 불경에 보면 몸과 세계 그리고 뭘 관리해? 이 상분에 해당되는 건 신혼종자. 여러분이 만든 업보의 종자들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염된 아레아식은 여러분이 만든 종자 관리하고 세계가 돌아가게 관리하고 여러분 몸뚱이가 운행되게 관리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에고, 여러분의 개체성, 개체적 자, 개체자 이렇게 개체성을 유지시켜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무명업상에서 견상이 나온다는 건 아레아식의 견분을 말하고 경계상은 아래아식의 상분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는 아래아식의 세계예요. 요 얘기 하려고 지금 멀리 갔다 왔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 드리려고. 견분과 상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 반복학습이 답이. 좀 요 정도 이해하시면 지금
더 아실 건 없어요. 유식학에서 뭐 더 알고 할 건 없어요. 더 안다는 건요, 제가 볼 때 더 아는 거는 사실은 지식 노름이 되기 쉬워요. 개념 노름이. 실상하고 딱 부합해서 제가 자명한 것만 말씀드리면 유식학은 개념 노름에 엄청 빠져요.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영성을 닦아가시는데 딱 필요한 정보만 저는 자명한 방식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다예요. 이 그림 이해하고 이 그림 이해하셨으면 유식학의 제일 핵심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살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예. 내가 다루어드린 일이라는 걸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예, 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 여러분 내 안에 깊은 영이 그거를 다 계획해서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나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는 건 맞죠. 자, 여러분 안에 깊은 세계에서 참나가 여러분 업을 다 관리하고 있다.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게 내가 불러들였다. 요거 말은 아니고 모든 걸 참나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나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조종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선택이 나한테 가해질 때 참나는 그 선택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해서 인과를 계속 맞춰주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참나가 다 불러들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그게 아니고 우린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린 수행도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참나는 여러분한테 닥치는 모든 일을 큰 그림 속에서 인과에 맞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다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돕겠죠. 즉 그러니까 참나가 불러들이는 상황도 많겠죠. 인과를 풀으라고. 하지만 모든 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자는 거죠. 참. 다만 참나가 관리하고 있다. 나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고 근데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만 100%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도 없어져요. 자유의지는 저기에서 어디에 존재하나요? 실식, 육식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18에서 그 관리하는 것들이 네. 765에서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한테 어떤 우리가 지은 업대로 보고 듣게 만들겠죠.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우리 자유죠. 우리 자유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를 또 저장을 여기 했다가 거기에 맞게 또 상황을 펼쳐주겠죠. 하지만 여럿이 동시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모든 걸 다 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업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참나는 상황에 맞게 계속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정보를 바로 아래하식은 반영해서 상황을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해결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또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명상을 하다가 에고 네, 예.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 뿌리는 지금 저기요. 그러면 그렇죠. 인견상의 근원은 진여라고 보셔야죠. 뿌리. 에고의 뿌리가. 예. 근데 이거는 에고의 뿌리라기보다는 에고를 유지시켜주는 참나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에고의 뿌리를 느꼈다고 할 때는 에고를 초월하셨으면, 예, 그냥 이 자체가 아래하시게요. 아래하시. 그러니까 뭐 능견상이라고. 그 에고의 뿌리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능견상이라는 건 에고를 유지시켜주는 참나의 작용.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해서 내가 이 자리가 에고의 뿌리다고 할 때는 바로 참나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구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구식 상태죠. 구식.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건 우리 에고도 초월한 세계잖아요. 에고를 초월한 세계는 우리가 없앤다 만다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죠? 채식 이하의 세계죠. 채식.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을 하고 뭘 하는 건 다 육식으로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저렇게 채식 이하로 관리하고 죽어서. 아니, 다 똑같아요. 죽어서 그럼 영혼이 있다고 믿으신가요?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면 그 의식은 다 채식이죠. 살건 죽건 다 채식 이하의 작용. 에고성이 있다면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그 우리가 나의 뿌리로 돌아가서 깊은 선정의 상태, 사선정 상태가 그러면 구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 십식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고, 사선정은 구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상태. 구식이 아무튼 주도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그리고 다시 자, 그 상태에서 오염된 팔식으로 다시 여러분이 작동한다는 건 현상계가 등장해요. 다시 에고가 나타나고 세계가 내 몸뚱이나 세계가 인식될 때는 팔식이 작용해 주고. 그래서 십식은 무극, 거칠게 말하자면 구식은 태극, 팔식은 환극, 경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인과를 관리해 주는 건 팔식이니까 팔식은 경영자로서의 그 모습이죠. 참나의 새 모습이에요. 무극 존재만 해요. 존재성 무극은. 태극은요, 창조의 핵이긴 해요. 창조의 핵이긴 하지만 그래서 창조성이라고만 하고, 팔식은 주제성. 주제라는 게 경영한다는 거죠. 경영성. 경영을 실제로 하는 거는 팔식. 이게 동서고금 모든 철학의 핵입니다. 플로티니스한테는 이게 존재성은 일자, 창조성은 누스, 정신, 그리고 관리, 경영성은 세계 영혼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관리하는 영혼.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우주를 다 만들었다. 그래 놓고 플로티니스가, 그런데 이 우주를 경영하는, 낳고 다스리는 이 모든 원리들은 내 영혼에서 찾아낸 거다라고 그래요. 똑같죠? 불교에서는 저거를 이 유식설로 설명하고, 기독교에서는 저거를 또 여호와가 I am, 존재한다. 존재함으로써 우주를 경영하면 환극이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카발라 사상에서, 유대교 카발라에서 나중에 중세에 이제 카발라가 유행하는데, 창조주 하느님인 해당되는 구식보다 그 너머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십식에 해당되죠. 아인소프라고 부릅니다. 아인소프 그러면 무한정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계도 없는 자가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주장을 카발라 사상이 강력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지금 그 창조의 세계는 세피로트, 10개의 세피로트 유명하죠. 그걸로 설명하는데 10개의 세피로트의 시작점이 IM이고요. 그 위에 빈 원 하나 그려놔요. 그게 아인소프 무극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이 유식설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대승기신론에도 그대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텅 빈 무극에서 진여 상태에서 움직임이 이제 그 진여 상태에서 태극으로 존재하게 될 때 아래아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아래아식 안에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견분과 상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아래아식 안에 뭔가 작동을 해서 견분과 상분이 나타나서 이 견분이 에고를 만들고 상분이 세계를 만들게 되면, 이제 경계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 경계상을 통해 만들어진 그 경계를 에고가, 능견상을 통해 만들어진 에고가 대함으로써 육추가 펼쳐져요. 그래서 육추의 첫 번째 오는 지상이라는 게 와요. 이 지상이 오늘 진도 나갈 그건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여기까지. 그 지상이 에고의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채식.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채식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